그 줄을 잘 닦아라 했지. 누가 이런 거 못 신어놓고 니 보고 점 치락하더노. 아이고 6년 동안 점을 몇 명 받노. 손가락 안에 든다. 약을 먹고 갔구나. 타살같이 갔구나. 아, 나가자. 저씨 신당이라고 벌써 몇 년을 모셨는데. 안녕하세요. 김에 사는 배경숙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길래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게 되셨는지. 그냥 살고 싶어서요. 제가 처음에 일할 때 주위에서 그래도 어른들 다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신당이 다 계신다는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프로를 안 접해서 난 아직도 우리 신당에 어른들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 언젠가는 괜찮겠지 언젠가는 괜찮겠지 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제자인 것 같으면 이 길로 가고 싶고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이거를 접어서 그냥 일반인처럼 평범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너무 힘들어요. 그분들처럼 나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해도 아무 그게 없고 내가 무슨 말씀을 뭐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이렇게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면 뭐 묻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답도 없고 기도하고 나면 한숨 나고 맨날 이게 똑같은지 반복이 되니까 이제는 이 생활이 이제 지치는 거죠. 신당은 차리신 지는 몇 년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됐어요. 그냥 신고만 하면 이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뭐 신일 해주신 분도 뭐 이 신당을 차려야 된다 어쩐다 그런 말도 안 해주고 그 당시에는 받고 신당이 없어가지고 지내다가 이사 오면서 이 신당이 들어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동자신이? 우리 동자가 무슨 동자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간판도 동자 신점하면 되지 이라 하길래 내가 동자라고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간판도. 그 점사 보실 때 잘 보시는 편이셨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 잘 본다 어쩐다 이런 말을 안 해줘요. 그냥 아, 예, 뭐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점사를 잘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나도 궁금하다 그건. 그러면 대략 몇 명 정도 점사를 보셨나요? 저요? 몇 명 안 봤어요. 다섯 명, 여섯 명. 6년 동안? 네. 아니 지난 6년 동안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막 한 번씩 막 이게 답답함이 올라오면서 막 미치는 거죠. 아,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그렇게만 하고 살다가 온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괜찮겠지, 언젠가는 괜찮겠지. 나는 막 이렇게 몸으로 치고 이런 건 없었는데 금전적으로 너무 지금까지 너무 힘든 거죠.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뭘 보신 거예요? 그래도 몇 년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요즘 이렇게 차려만 주고 다 관리 안 해주고 이거 제가 다 한 거예요. 뭐 신고 타고 그 안 해줬어요. 그 당시에 신당 차려야 된다는 말도 안 했었고 그럼 신고를 했을 거 아니야? 네.
신굿을 했는데 신당을 안 차렸다는 얘기야? 예. 네, 그런 말. 그러면 신굿을 왜 했지? 그건 해야 된다 해서. 신굿을 하는 게 어떤 분이 오셨을 거 아니야?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안 오신다 그랬어요. 동자모하고. 안 오셨는데 왜 차려? 그 또 주위에 또 아무도 안 오셨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자꾸 다 계신다 했어. 저는 이 신당이 다 계신다는 그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계시구나 하고 이제 믿고 이제 제가 예직지 온 거죠. 근데 이제 이 프로를 접하면서 깨달은 거죠. 이제 가라니까.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나도 할 말이 없다. 어? 도대체 누가 계시냐고. 그러니까요. 너 사주 원래는 네. 원래 직감이 빠르고 맞지? 네. 예감 빠르고 꿈 빠르고 사주 팔자에는 빌고 살아야 되는 건 맞아. 그래서 부모 덕도 없고 네. 결혼을 해도 네. 남편의 복도 없다. 네, 네, 네 혼자 먹고 살아야 되고 네, 네, 네. 네가 딸이지만 아들 같은 역할도 해야 네, 되고 네, 네, 네. 그래서 다 퍼주고 살아야 돼. 네네 네, 맞아요. 어, 친정에서도 네가 아들처럼 부모도 봉양해야 되고 다 챙겨야 되고 만약에 또 사람을 만나도 네가 다 거느리고 살아야 돼. 근심 걱정 네가 다 안고 살아야 되는데 너한테 오는 원래 원래 동자가 있고 네를 지켜주는 신은 계셔. 그분이 뭘 하자는지도 모르고 네가 결혼을 했잖아. 아들이 있지. 그럼 그쪽 집에서도 전혀 조상의 가리가 안 되고 조상이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네가 이렇게 신당만 차렸다고 해서는 네한테 전혀 접신도 안 되고 감흥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그냥 빈집이지. 근데 네가 어쨌든 좁히고 빌면서 신은 잘 모르지만 살려달라고 네 진심이 통하잖아. 네 진심이 있으니까 신에서는 죽이지는 않고 병신을 안 만들고 어떻게든 살게끔 인연을 억지로 끌고 여기까지 왔다. 니도 너무 힘들었고 너를 지키는 진짜 신도 언젠가는 만나겠지 알아주겠지 많이 기다렸다. 자 오늘은 일단은 여기는 쉽게 말하면 내가 배시 가정에 아버지가 제일 많이 낀다. 왜 불쌍하다고. 그래서 어쨌든 친정열의 조상들이 네가 자꾸 우니까 제일 안지는 않지만 왕래를 이렇게 하고 계셨고 박씨 집에서는 아들 때문에 한번 알아달라고 툭툭 치는 격이었어. 일단 조상 가리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신줄은 분명히 있으니까 어떤 분이 네 보고 뭘 하자는지 동자도 왔으면 어떤 동자가 네 보고 앞으로 뭘 하자는지를 찾아야 돼. 찾고 네가 앞으로 불린다는 것도 되게 힘들어. 네가 살아온 날도 있고 그리고 좀 어지럽다. 그리고 현재 네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지 어쨌는지 다른 조상도 네한테 자꾸 차고 들어와. 이해되지? 네.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네가 여기 앉아있어도 기도를 해도 집중이 안 되고 그건 맞아요. 정신이 자꾸 산란해. 네 맞아요. 그렇다고 니한테 빙의가 오거나 니를 힘들게 하진 않았잖아. 네네네. 금전으로 첫째 막았고 네 맞아요. 돈을 제일 많이 치고 있거든.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는 찾아야 유지를 하든 모시든 그래 뭐 있어야 빌지. 이 사람아. 그래서 자꾸만 한숨이 나나 봐요. 기도 끝나면. 그치. 어디다 네가 절을 하는지도 모르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해도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인지도 모르고 뭐 배시에서 왔는지 박시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동자라 해도 무슨 동자인가도 몰라요. 모르지. 아야. 근데 니도 눈에 보여야 믿고 확 느껴야 믿고 니 성격도 완전 외골수거든. 맞아요. 확 정확하지 않으면 인정을 니가 안 한다. 네 맞아요. 맞아. 그래놓고 뭐 하겠단 말이고 한번 살아보려고 힘들어서 신을 모신다고 신당만 차린다고 절대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첫 시작이고 그때부터 공부를 해야 되고 그때부터 찾아가는 과정들이 엄청 많은데 그걸 아무도 모르니까 신꿈만 하고 신당만 차리면 된다 생각하는 게 다 착각이란 말이야.
학교만 가면 다 공부 다 잘하나? 그건 아니죠. 그 심쿵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심쿵을 했을 때도 내가 접신을 해보고 그 접신은 접신일 뿐이야. 진짜 잠시 접신했다고 나한테 영원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유지를 하려면 그만큼 신이 원하는 공덕을 드려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도 좀 바꿔야 되고 모든 게 같이 가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니까 신이 계신들 뭐 하냐. 신고 타기 전이나 하고 나서나 하고 나서 더 힘든데. 그건 맞아요. 더 살기 빡빡하고. 네, 맞아요. 더 사람 멍청해지고. 맞아요. 바보 되고.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왜 모시냐고 이 사람아. 그냥 구단 가서 정리를 해놓고 정리를 하라면 정리를 해라. 네네. 그래도 네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호주들이 앉을 수도 있고, 그치? 네. 어, 조상들이 앉은 기운이 있으니까 조금 물려놓고 갈 테니까 정리를 구설하고 나서 네네. 결과를 보고 네. 그냥 직업으로 가라 하면 그렇게 가고 네. 다시 모실 만하면 내가 또 도와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네. 누가 양보하는 거? 내가 아버지 형제 분 중에 일찍 가신 분. 아~ 못 들었나? 그 논 있는데 그 넘어져서 예, 네, 그 한 번 들은 것 같기는 해요. 그분. 내가 장구이지. 아~ 뭐 내가 아버지도 오고 할매도 오는데 댄들 못 오는. 아~ 그럼 난 백마장구 난 들어본 게 많거든요. 뭐 구덩만 가면 백마장구이라 카대. 아~ 어? 그래 나도 백마장구 한번 해볼까. 어?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서 속을 계속 안 좋게 한다. 네 맞아요. 한 번씩만 속을 미시끄리게 하고 네. 아파요. 아프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원인이 많이 타고 자꾸 들어와서 네가 아예 신당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네. 이런 조사들이 계속 왕래하는 당이 돼버린 거야. 네가 이러면 짓든 안 짓든 그래도 핏줄이 조금 섞였으니까 찾아든다는 얘기다. 이렇게 조상들이 없어서 떨어져 낙매에 가다 보니 네. 객사를 했지. 네, 네, 네. 그래 네 머리를 자꾸 치고 머리를 못 들게 하는 영향을 많이 줬다. 그래 일을 가려면 못 가게 자꾸 막고. 네 맞아요. 일만 하려면 아프게 하고. 네. 일자리 구하려고 이래 보면은 그때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더 답답한 거예요, 저는. 난 살아야 되는데. 그래, 했던 거. 오늘 우리도 좀 풀어주라. 알겠습니다. 그럼 풀고 가 있어, 제발. 갈 거다. 오지 마, 있어. 예? 다 가고 싶다. 그래, 오지 마세요. 무슨 뭐하러 해가지고. 해야 된다. 어떤 무슨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휴, 답답해. 나도 답답해. 이걸 리스트든가나 가져가자. 아 왠지 속이 시원하네. 갑자기? 네. 어? 네. 아이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진짜 간디비지고 막 뭔가 싶고. 당연하지. 이 프로 저한테 정말 감사한 프로예요. 이 접하기 전에는 내가 이거 안 접했으면 나 아직도 일하고 있을 거야. 그럼. 네. 오늘 다 해보고 뻥 뚫어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아 그럼 저 이제 진짜 일반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게 해줄게.
제자야, 상자야. 네? 뭐 오니 온 줄 알겠냐, 간이 간 줄 알겠냐. 죽고 싶다. 이러면 죽을까, 저러면 죽을까. 네. 이래 죽으면 좋겠나, 저래 네. 죽으면 고민 많다. 네. 가자. 아, 싫은데요. 사자다. 아, 싫어요. 왜 신당을 차리고 있는데 사자가 왔어. 벌써 집 밖으로도 못 나가게 하고. 네. 아니냐? 맞아요. 이래 살아서 무슨 소용 있노? 남들 보기 자존심도 상하고 누가 왔는지도 모르겠고. 네. 인간들도 주위에서 형제고 뭐고 다 괴롭히고. 맞아요. 내가 이미도 죽는다 죽는다. 그래 거기 갔다가 니한테도 왔다가 네가 내가 간지도 모르니까네 살려달라. 살려달라. 네. 죽는 게 사는 거다. 가자. 아, 싫은데요. 내가 사자 장군 아이가. 내가 일찍 사자는 못해. 죽게는 못하지만 슬금슬금 다리를 놓고 줄을 놓고 이거를 타고 들어왔다. 아이고, 아이고 허리 아파라. 허리 아프지? 기라, 기어서 가자. 아, 싫은데요. 뭘 싫으냐, 죽고 싶다며. 아, 싫어요. 열심히 살아야죠. 조금만 더 있으면 아이고 올 한 해 지나고 동짓달 서 달 오면 내가 자는 잠실에도 데리고 갈 건데. 아, 싫은데요. 안 갈 건데. 그래, 니는 싫어도 뭐 죽는 게 마음대로 되고. 그게 그러는데. 니도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래고. 네. 안 그랬냐? 죽었나? 살았나? 뭔지 모르게 자다가 자꾸 놀랄 일 주고. 빨리빨리 대답을 해라. 빨리빨리 하잖아요. 신인가 무섭더나? 아니요. 귀신인 줄 알았죠. 그래서 깜짝깜짝 놀랬지.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 네. 너를 쓱 건드리니까 놀랄 일이 주고. 네. 뭐가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쓱 소름 돋게 하고. 네. 다 돼 가는데. 아이, 안 갈 거예요. 그냥 가세요. 잘 살기나? 응. 열심히 살게요. 열심히 살 거나? 네. 아이고, 그래. 저게 다 내 거다. 뭐 있어야지. 내가 딱 놀기 좋은데. 이게 다 내 거지. 그럼 그거 갖고 가세요. 아, 저거 갖고 가라고. 응. 미련이 없냐? 네. 아이고, 웬일이고. 아이고, 저것도 없애면 죽는 줄 알아가지고. 네. 이때까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근데 웬일로? 예? 이제 열심히 한번 잘 살아보려고요. 없이 네, 살겠나? 네, 갖고 와있어. 다 갖고 갈까? 응, 내 빼고. 그래서 벌써 이 가족 명당에 부정을 치자하니 벌써 이렇게 사자가 앞을 서서 우리 제자를 눈 가리고 귀 가리고 벌써 조상은 니한테 걸쳐져 있고 다 막은 상태였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부정 먼저 걷어내고 네. 싹 물리러 갑니다. 박씨가정 배시명당 부정을 치자 하니 조상이 제일 먼저 앞을 선다. 부친 열애. 네, 아버지. 네. 새끼 내 새끼야. 네. 아버지 울지마. 불쌍한 내 새끼야. 괜찮아. 이제 열심히 살면 되잖아. 울지마. 예? 울지마서. 응? 근데 열심히 살게 아버지.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괜찮아요 아버지. 우리 집에. 딸로 태어나도 든든한 내 새끼였고 아들 같은 내 새끼고 내가 이를 두고 어떻게 가냐. 아버지 괜찮아요. 내가 잘 살게. 그러니까 그냥 좋은 데 가세요. 응? 아, 네. 울지 말고 괜찮다. 마음 편하게 좋은 데 가세요. 아버지. 아, 내가 그래서 애비 된 죄로 지도 벌써고 나도 벌써고 내가 우리 딸 이렇게 씩씩하게 그래도 이렇게 씩씩하게 있으니까 한편으로 마음이 놓이고 내 있다는 거 닦고 간다고 네 아픈 것도 닦고 네. 가고 근심도 닦아 가고 내가 살았을 때 그래도 먹을까 안 먹을까 많이 못다. 그게 벌이다. 내가 이렇게 그 세월의 신당에 지가 나를 모신 건 아니지만 오는 분이 없으니 내가 가야지. 안 그랬냐? 내가 제일 걱정을 많이 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그걸 들어봐라. 그래서 내가 먹은 거 다 영산에 걸리고 네. 내가 이렇게 몸도 숨지 않고
이 기운들을 갖고 지 신당에 앉아서 왕래를 하니 지도 힘이 들고 내 마누라 너금마 내가 또 왕래를 하니 그게 살이 돼서 너금마 몸을 계속 때리는 격이고 그러니 아버지가 왕래를 하고 작년 올해 엄마한테 제일 많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저런 사자와 함께 오다 보니까 엄마가 갑자기 눈이 이상이 없는데 눈이 안 보일리 깜깜 봉사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님 눈을 좀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너도 닦고 내가 엄마도 내가 좀 닦고 가져왔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래 엄마가 저러니 네 근심이 전부 다 거기가 있고 하루에도 열두 번 병원을 모시고 가는가도 이 아이고 열두 번도 들락날락하면서 챙기는 것도 너고 남들 보기에는 지 혼자 사는 것 같아도 절대 혼자가 아니다. 고맙다. 아버지 엄마 눈 좀 보이게 해주고 걱정하지 말고 엄마 내가 잘 챙길게. 그래. 응? 그러니까 내 마음 편하게 좋은 데 가서. 응. 알았어. 응. 고마워요 아버지. 그래. 응. 고맙다. 응. 고맙군요.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앞을 서서 있었고 아유 내가 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안 오시겠나. 같이 간다. 아유 네 할머니. 손녀야. 네 할머니. 내 새끼야. 할머니 오지 마세요. 어째 그래. 아유 그 곰도 곰도 네, 저런 곰탱이가 없다. 이래 툭 쳐도 모른다. 아이고 아프대. 내가 아이고 할미 왔다 이래 툭 쳐도 아이고 허리야 좀 쉬면 괜찮겠지. 응. 곰이잖아요. 곰이라서 그래요. 내가 뭔 말을 하겠습니까. 나도 갇혀가지고 저거 애비랑 저거 한번 살려볼게라고 아무리 애간장을 타게 이렇게 해도 내가 돈을 갖다 주겠나 손님을 주겠나 아는 게 있어야 도와주지. 다 빌다가 중간에 다 없애고 했던 이 벌이 있어서 그게 죄가 돼서 그거 좀 풀어달라고 왔더니 무슨 니나 할매나 지금 뭐가 다르냐.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 우리 집은 나도 저래 모시다가 제대로 이렇게 해양도 못 시키고 이렇게 던진 벌이 있는데 지도 똑같다. 그게 그대로 내려오니 내가 얼마나 미안하고. 아니,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데 가서. 아이고 내 손녀지만 너무하다. 너무 커. 네가 6년을 누구라도 와서 좀 도와주라고 할머니라도 계시면 내한테 좀 일러달라더니 내가 이제 만나서 니한테 얘기를 좀 하려는데 예. 오늘 오자마자 다 쫓겨나. 좋은 데 가시라. 하실 말씀 하시고 좋은 데 가세요 할머니. 기가 차서 할 말이 없다. 내가 아니야. 할매.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아, 할매. 어째 알을? 어째 알을? 아무것도 모르는 알을 저를 차려놓고, 선생이란 내가 욕은 못하겠지만, 그놈은 도망가고 없고, 얘가 돈이 있어 또 딴 데 찾아갈 긴데, 돈이 없어가 딴 데 찾아가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아니냐? 그런데 내가, 속이 열불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조상이 나도 열불이 난다. 뭐 이미 네. 지난 일인데 뭐 하네 말게. 그래 좋다 니는 팔자 좋다. 천하 태평이네. 네 할매 생질 별난 거 좀 알게. 예 알지. 내가 따지러 간다. 살아 있으면 벌써 따지러 갔다 에이, 잡으러 갔다. 에이, 내가 성질이 그렇거든. 할매 참아야지. 내 성질 알지. 네 알죠. 가만 못 있는다. 네. 근데 니는 자꾸 날 보고 가만히 있으라 하면 내가 신은 못 돼도 내 새끼 살리는 데는 내가 치마를 걷어붙이고 앞을 쓴다. 근데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나는 또 둘도 안 본다. 선녀야. 네. 할미 온 것 같나? 네? 할미 온 것 같나? 네, 우리 할미 맞네. 아이고 간이 다 녹아내리고 없네. 네. 참는다고. 네. 머리 한 대 툭 치고 선녀야 정신 좀 차리라 툭 때리고 나면 아이고 머리야 좀 누워있으면 괜찮겠지? 끝. 그럼 길게 생각하면 마음이니까 더 머리 아프지. 이래라 생각하이 그나마 버티고 왔지. 속에 담고 있으면 살지도 못했다. 그래 그런 네가 한편으로는 기특하고 한편으로는 애간장이 타고 그렇지. 이게 다 내 죄인가 싶어서 미안하기도 아이, 하고 아이, 하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셔. 그래도 되겠나. 마음 편하게 가시면 돼요. 하면. 고맙다.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있었던 거 오늘은 다 들고 가고 따져보자. 오늘 내가 안 풀리고는 아무것도 안 풀리고. 이건 누구 거고? 네? 이건 누구 거고? 그거야, 불살매. 불살매가 누군데? 모르죠. 불살매 겁니다. 누가 불살매로 왔노? 몰라요. 모르는 거 와 하노? 해주니까. 원래를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래, 그걸 1년이 그래 했으면 아니면 아니어야지. 등신아.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누구 거고? 동작 거요. 어느 동작 거고? 물론 그냥 동작. 자, 그냥 동작. 그냥. 이름을 모르니까. 요것도 그냥 동작? 네. 그냥 동작? 응. 내 새끼가 이러고 살았다. 내가 누구를 뭐라 해야 되노? 그래. 그 할매들이 네. 내 시어머니 아이가 네. 그치? 할매 그 내까지 할매 세 명. 니 니를 한번 살려볼기라고. 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뭐 정리도 안 해주고 할매라 커요. 할매들이 다 모이가 어떻게 한번 살려보려고. 지한테 툭툭 찔러도 야는 감흥이 없다. 어떻게든 새끼니까 살려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반신이 쑤신다. 그래 이 할매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도 신주단지 모셔놓고 많이 빌던 집이고 절에 불사를 많이 했던 집이고 아니냐. 조항에도 물 뜨고 성주도 위하고 했던 집이다. 그 줄을 잘 닦아라 했지. 누가 이런 거 모셔놓고 니 보고 점 치라 카드노. 아이고 6년 동안 점을 몇 명 받노. 손가락 안에 든다. 아이 꼴값을 때려라. 근데 네가 이러고 있어. 내가 천불이 난다. 그래 손녀야. 네. 네가 나를 모르는데 윗대를 어떻게 할 것이며 온실 알겠나 간질 알겠나. 네. 내가 오늘은 총대 베고 네가 할배도 모시고 가고 네. 네가 작은 할배도 모시고 네. 가고 아버지도 데리고 가고 네. 내 새끼인데 네가 아버지가 제일 불쌍해. 맞아요. 내가 저 새끼한테 해준 게 없고 저놈이 사는 게 너무 불쌍해서. 맞아요. 내가 많이 끼면 말어. 내가 해준 게 없는데. 그래서 나도 살기 박박해집니다. 먹고 산다고 힘들었다. 안 해본 장사도 없고 안 해본 보따리를 이고 안 해본 게 없다. 아휴. 아 허리 아프냐? 빨리 가라고. 아니요. 내가 왜 허리가 아프지? 못 간다. 그래서 니한테 옛날에 이거 모시기 전에는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장사로 뭐 직업으로 네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지 않냐. 그래서 닦아서 이 벌을 잘 뺏기고 나면 니는 잘 먹고 잘 살기다라고 할매가 일러주고 싶었고 할매가 풀고 가야 윗줄에서 공덕을 내려줄 건데 그것 좀 알려줄라 했는 사단이 이래 놔버렸다. 그래 할매도 잘못했고 니도 잘못했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새끼가 진짜 죽을 고비가 되니 오늘 싹 걷어서 간다 이 말이다. 아이고 우리야. 아이고 그래. 이 허리가 딱 갔다고. 자, 이 가정 명당에는 차라리 빙의가 되며 밖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데 속으로 다 감고 있다. 뱀처럼 다 또아리를 틀고 있으니 아파도 아픈 줄을 잘 모르고 곰이라서 곰이 아니고 이 기운들이 다 잠을 자고 눌리고 있으니까 속에서 속병이 나는 거야. 오늘 그것까지 싹 다 풀고 가신다.
약을 먹고 갔구나. 타살같이 갔구나. 다 나가자. 허주 씨, 신당이라고 벌써 몇 년을 모셨는데 네가 호주의 대장이 돼서 장군이다 조상을 앞을 세워놓고 벌써 삽을 사신 여울 여신이네. 이 속에서 다 나가. 집 짓지 마. 네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그래 신받을 아가이다. 경수가, 네. 네가 아무리 쉬어도 그래 신받을 아가이라고. 네. 그지? 그러면 이 기운들이 네가 저 대주랑 결혼을 하고, 네. 헤어지고, 그게 그러면서부터 야가 벌써 차고 들었다. 그런 인정을 계속 안 하다가, 네. 한순간에 무너진 거야. 이해되나? 네. 그러면서 네가 친정에 더 기회를 더 많이 친정엄마한테 기대고,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네, 네, 네. 친정엄마한테 더 많이 하니까, 그래서 네. 외줄에 네. 벌써 약을 먹었는지 네. 객사한 삼촌자가 네, 보인다. 네, 네, 네. 삼촌입니다. 벌써 와가지고 네. 이렇게 니한테 제일 많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갑시다, 삼촌. 이제 가겠습니다. 네. 가자. 네. 여기 있어봐도 먹을 것도 없고, 네가 오늘 못 가면 영원히 못 간다. 네, 네, 네. 그럼 경숙이도 살 수가 없다. 가겠습니다. 가자, 네. 마지막으로. 네. 가자. 이제 좀 개운하나? 아니, 안 갔어요. 안 나갔어. 가기 싫지? 한번 놀다 가면 안 될까요? 아, 놀게 줄게. 그럼 한번 놀아볼까? 알았다. 실컷 놀아보고 가자. 가자. 오늘 의뢰인도 너무 좀 황당한 얘기인데 신굿을 할 때도 아무 접신의 경험도 없고 뭔가 신이 오는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신굿을 하고 신당을 차렸다는 게 문제죠. 본인이 제자가 맞는지 아닌지 본인의 어떤 접신이나 감흥이 없는데 느끼는 게 없는데 그걸 6년 동안 모시고 있었다는 게 신당을 차리기 위해서 신내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이 맞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신가리굿을 통하고 뭐 어떤 다른 굿을 통해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정말 제자가 맞으면 신당을 차리기 위해서 신굿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전혀 그런 과정도 없이 내가 돈이 안 된다, 생활이 힘들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신굿만 하면 된다 생각했던 것도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네네. 속이 시원하고 기분도 너무 좋고 아 진짜 선생님다운 선생님을 만난 것 같고 그래 이제 앞으로 이제 일반인으로 살아라 하니까 그건 너무 기분 좋고 뭐라고 말로 표현을 다 못하겠어요. 앞으로 이제 열심히 일도 하면서 몸도 좀 챙겨가면서 그렇게 살아야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 프로 나한테 정말 고마운 프로예요, 진짜.